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믿을 만한 분께 가서 그분을 믿으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무릎관절염 진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풀어보도록 할게요. 무릎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이 걸린다. 이건 맞는 것 같아요. 주로 무릎이 아픈 건 어머니들, 저희 할머니 그렇더라고요. 어떤가요? 네, 맞습니다. 맞아요, 이것도. 왜 그런 거예요? 네. 네. 여성에 의해서도 훨씬 더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. 그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죠. 근데 이것이 관절 연골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좀 불리하고요. 그다음에 노화가 되면 관절 연골에 그 인대 이런 것들이 노화가 오고 이완이 많이 오는데 그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에게 심하게 옵니다. 또는 단위 체중당의 근력이라든지 근육량이 또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. 또 동양 여성분들은 서양 여성분들에 비해서 다리가 좀 O자로 많이 휘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나이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환자들을 보더라도 수술 환자의 한 80% 정도가 여성 환자들로 돼 있어서 여자들에게 관절염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또 궁금한 게요. 제 주위에 보면은 50대인데 벌써부터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보는가 반면에 네. 또 건강하신 분들은 막 70이 되더라도 막 뛰어다니고 쌩쌩으로 보는데 이거는 산에도 가시고.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네, 타고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은 분명히 우리가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. 그 외에도 본인의 그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정도라든지 생활 습관, 운동하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절염은 나이에 맞지 않게 올 수가 있는데요. 특히 비만이 가장 중요한 걸로 돼 있죠.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리에 특히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면은 타이어가 빨리 닳겠죠. 네.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비만인 분들이 관절염이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상당히 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그 체중 감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. 네네. 그 이후에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다리를 많이 쓴다든지 또는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고요.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왼쪽 사진은 50세 여성이지만은 되게 비만하고 다리가 O자로 돼 있는 분입니다. 쉬웠구나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50대 초반이 되더라도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로까지 다리가 빨리 나빠지는 반면에 또 70대 여성분이라도 저는 20대 같아요. 예, 다리 자체가 이렇게 일렬로 잘 정렬이 돼 있고 그렇게 비만이 없으시면은 관절염이 거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